자, 파손 탈탄 결합. 자, 드래프트 탈탄 탄정. 전까지 완료됐으면 탈력 시장에 도전 시작. 파손 도전 조명 타격 개시. 표적지 확인. 명미야 잘 샀어? 명미야 뭐해? 고민이 있어요. 뭔데? 뭔데? 사격이 너무 어려워요. 사격? 사격이 이런보다 지금 배울 훨씬 나. 좀 배울래? 네. 가자. 권총 사격 전에 알아야 할 안전수칙. 첫째, 모든 총은 장전된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둘째, 빈총이라도 절대 사람을 향해 겨냥하지 마세요. 셋째, 쏠 생각이 없다면 손가락을 방어쇠에 올려두지 마세요. 넷째, 목표물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총을 쏠 때까지는 항상 안전장치를 걸어두세요. 다음은 권총 파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차 대전 이후 격발시 자동으로 장전되는 형태의 현대식 권총의 등장 전까지 사수들은 권총을 한 손으로 잡고 쐈습니다. 군대에서도 한손 파지법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네요. 사격 선수들의 경우에도 한 손으로 사격을 실시하는데 한손 파지법의 명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동 권총이 나온 뒤에는 연속 사격 반동을 줄이기 위해 양손 파지법이 고안되었답니다. 피스트 그립은 한손 파지법에다 왼손을 덮어서 반동을 줄이는 법이고요. 웨버 그립은 피스트 그립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눌러주는 방법이라 여성에게 적합하답니다. 다음은 사격 자세 스탠스인데요. 파지법도 중요하지만 권총의 반동을 억제하고 안정된 사격이 가능한 자세들에는 웨버 스탠스, 웨버에서 변형된 체프마 스탠스, 삼각형 스탠스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웨버 스탠스는 가장 일반적인 자동 권총 사격 자세입니다. 앞서 사격 요정의 교육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요.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세랍니다. 두 번째, 체프마 스탠스는 웨버 스탠스에서 오른팔을 쭉 뻗어준 형태라 좀 더 안정된 모습이 보입니다. 뻗은 오른팔에 오른뺨을 붙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삼각형 스탠스 많이 보신 자세죠? 보기에 가장 편안해 보이네요. 잘 쏜다고 해서 사격 요정이 될 순 없겠죠? 권총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5 권총 분해 조립은 가스할 때 멈치를 눌러 결합체를 분리한 뒤 복좌 용수철과 밀대를 분리하고 밀대를 밀어 총열과 분리하면 분해가 끝나며 조립은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권총 정비 방법인데요. 강중류로 권총 발사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 찌꺼기인 탄매를 제거해 준 뒤에 윤활유를 발라 언제든지 사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꽂을 때 깨끗한 면포를 꽂아 열심히 청소해 주세요. 주의사항, 기름칠 너무 많이 하시면 총알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적당히 아시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제식 권총인 K5 권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징과 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식 권총이란 각 나라마다 군대에서 정식 훈련 규정에 의해 사용되는 권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차 대전 때 미군이 사용하던 M1911이라는 총기를 사용하다 총 몸이 전체적으로 크고 반동도 커서 K5 권총으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K5라는 이름은 한국산 다섯 번째 총기라는 의미로 지금은 SNT 모티브로 바뀐 대우정밀에서 1984년부터 5년간 개발했는데 특이한 점은 민간에서 개발했다는 것. 1989년부터 일선 군대에서 장교, 탱크병들이나 경찰, 우리 해양경찰 특수기동대가 사용하고 있고요. 과거 M1911보다는 크기도 작고 많이 업그레이드된 자동 권총이랍니다. K5 권총의 가장 큰 특징이 패스트 액션 방식인데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장전을 해야 하는 싱글 액션, 격발 시 자동으로 공이가 후퇴했다가 다시 장전이 되는 더블 액션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세계 최초 트리플 액션 또는 패스트 액션 방식이라고 하는데 첫 발 사격은 쉽게, 두 번째 탄부터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랍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K5 권총은 패스트 액션 3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K5 권총의 재원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